제라는 이름이고요. 하나님이 저에게 주신 이름은 소리엘이라는 이름입니다. 소리엘은요, 하나님의 소리라는 뜻인데 저는 이 이름이 너무나 마음에 듭니다. 오늘도 여러분과 함께 하나님을 기뻐하는 찬양 드리는 시간 되었으면 좋겠고, 특별히 우리 어린아이들이 함께 왔는데 이 아이들에게도 정말 행복하고 소중한 시간이 되기를 간절히 바라겠습니다. 제가 오늘 김성현 목사님 얼굴 딱 뵈면서 너무 깜짝 놀랐어요. 여러분, 영화배우 닮지 않으셨어요? 오, 안소니 퀸이라는 세계적인 배우 얼굴이 거의 똑같으세요. 여러분 얼마나 좋으세요? 늘 영화배우 얼굴을 보면서 말씀을 들으시니까. 여러분, 얼굴은요, 사람에게 너무나 중요한 것입니다. 그리고 이름도 너무 중요합니다. 지흥중앙성결교회가 이름답게 하나님의 일을 제대로 할 수 있는 교회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. 저는요, 아이가 둘이 있는데 우리 딸이 이제 시집갈 때가 됐어요. 그렇게 안 보이죠? 네, 남자친구 데려왔어요. 근데 이 아이 소개를 주는데 보니까 이 아이가요, 얼굴이 너무 잘생겼어요. 그리고 좋은 대학을 다녀요. 근데 성격이 좀 못됐더라고요. 교회를 안 다녀요. 헤어졌는데 그 다음에 남자친구 데려왔는데 이 아이는요, 신앙이 너무 좋아, 성격도 좋아요. 근데 너무 못생겼어. 공부를 못해요. 속이 상.